이즈 히어. 얘가 햄스터일 거예요. 약간 에일리언처럼 생겼는데. 괜찮아요. 예, 이 필터 하면 좀 외롭지 않아요. 집에 아무도 없지만. 오늘은 일반 마스크를, 어우, 삑사리 봐. 일반 마스크를 썼습니다. 삑사리 장난 아니네. 쉬는 거잘 쉬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친구들한테 해봤는데 몇 명, 다들 뭐, 양양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귀엽죠? Your album is so amazing. Fire emoji. Thanks a lot. 내일 뭐할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쉴 건데, 쉬면서도 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해서 작업실 올라가겠죠? 제 제루투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필터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필터입니다. 제일 좋아하고, 이 필터하고, 상상도 못한 정체랑,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저는 마스크와 한 몸이죠. The animal scares me, scare me. No, this is my friend. Is that smiling dog tired? 예요? I think so. 아무튼 이 필터 되게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오리 친구 있는 필터 언젠가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필터 찾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런 류의 필터를 좀 많이 컬렉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잘 몰라요. 이런 이렇게 좀 영상 통화 필터 같은 거나 개들이 좀 나오거나 동물들이 나오는 필터를 좀 찾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기분이신가요? 지금 기분 그냥 쉬는 기분? 근데 쉬는 기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영통 필터? 영상 통화 필터? 영통 필터 치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영통 필터 쳐서 좀 많이 다운받아야겠다. 형님이 아야는 뭐에 영감받아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콤플렉스 때문에 마스크를 안 벗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거기다 이제 소설을 더한 거죠. 여사친, 그리고 나란 남사친 하고서 이제 인기 많은 여사친과 인기 없는 남자의 그 이야기를 그린 거죠.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1티어입니다. 고양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고양이를 며칠 전에 좀 봤기 때문에. 점심에 떡볶이 먹고 실수로 떡볶이 시켰는데 취소가 안 돼요. 치킨 먹고 싶은. 그럼 떡볶이 집에 있는 치킨을 토핑을 좀더 추가하시면은, 이 적셔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길 가다 내비가 나왔어요? 신기한 일이다. 지금 여기 제 방입니다. I don't understand nothing. MLB 똑같은 거 있는데. 이거 메시입니다. 야야야가 약간 애니 느낌이긴 하죠. 애니메이션 재질의 느낌이죠, 약간. 빅사리가 오늘 많이 나네. 감사합니다, 6666님. 떡볶이에 치킨 적식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단 되게, 또 삑사리 나네. 이 친구들 되게 귀엽고, 오메, 씨발, 뭔 일이요? 동물 잔치죠. 라바. 아무튼, 저는 이 친구들 좋아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고 제 방이에요, 여기가. 제방 보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박스들이 놓여 있고 이 그림과 파이어 꽃들과
레고 베릴러스 마무드랑 명호가 사준 베어브릭 자그마한 거, 그리고 이제 라이언 준식이, 그리고 박스들이랑 되게 옷들이 가득 차 있는 이제 국룰이죠. 그 운동기구는 옷걸이가 잘 좋다. 여기 얼마나 많은 옷들이 걸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모자 산더미와 후드들과 감자도 보이고, 가방들이랑, 레고? 이게 접니다. 베릴러스 맘무드, 레고 버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선물 받았고. 운동기구요. 사이클인데 하다가 안 합니다. 사이클인데 이 옷들이 진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그랑 뭐 이렇게, 아 이거는 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선물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는 이 옆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RRA가 있어요. 닥터 슬럼프.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샀고, 옆에 있는 이 미소녀 친구는 제가 산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너 취향일 것 같애라고 사줬는데, 사실은 제 취향이 아니죠. 차라리 하츠네미쿠였으면 인정을 했을 텐데, 제 취향이 아닌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해 금지이고, 여기 드림캐쳐가 있어요. 이제 악몽을 다 죽고 선물 받았어요. 여기도 레고 제가 있네요. 여기도 레고 BLMM이 있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 눈이 너무너무 크고, 드림캐쳐도 그냥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있고, 또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수많은 쇼핑백을 제가 모으는 습관이 있어서, 쇼핑백들을 모으고, 종이백들, 그리고 캔들. 취향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오는 거? 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 친구 좀, 거적대기 걸치고 있잖아요, 저 친구가.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베릴러스 마무드 벽화, 아 벽화래, 캔버스와 제 취향은 라이언인데, 저런 소녀들을 피규어를 모은다면 저는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토가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그림도 받았습니다. 너무 거적대기잖아요, 저건. 배도 다 드러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고. 거적대기도 거적대기 나름이라서. I see dream catcher. Can I clean for you? It's messed. My room messed. 무튼간에 이렇게 제 방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침대 보면은 이렇게 또이 아이들 아보짱 이케아 댕댕이 이 카토케 그피 좋아하는 아이 맞아요. 토가 어피치 리틀 어피치 이름 모를 친구랑 제 인형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보카도 인형 좋아해요. 저거 마우스패드도 있는데, 그래서 케어베어라는 거예요, 저게. 케어베어. 오케이, 케어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옆에 막 이렇게 이상한 박스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저 인형 되게 좋아해서 인형을 모아요. 전 카카오 프렌즈 가서 끌리는 인형 있으면 고민하다 사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좀 히든템인데, 여기 히든템, 어피치 안 돼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어피치 안돼 엄청 커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 큰, 리트러 피치겠죠? 이 어피치. 인형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 인형에 귀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 인형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카카오 주주로서 또 애들을 안 모을 수 없잖아요. 최애 카카오 캐릭터는, 종료. 이거, 현재 볼륨이 최대예요. 종료. 이 카카오가, 이 카카오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도비가 저한테 도비가 쓰다가 줬는데, 제가 카카오 얘기만 하면 얘가 자꾸 나와서, Didn't know you like such cute things. I like dolls. 인형 숨 바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귀여운 친구들이 그럴 일 없잖아요. 제가 근데 어피치 라이언을 되게 좋아합니다. 카톡계랑.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거의 다 카카오네요. 한테 할. 가장 애정하는 인형은 아무래도 이렇게 돌로 조심히 다녀와.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잡고 잤던 인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잡기 좋고 조심히 갔다 와, 돌로. 건강이 최우선이고. 이 아보브라더스 인형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이케아 댕댕이가 제일 많은 그걸 해줬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애가 좀 말랐죠. 원래 이렇게 좀 펴져 있어야 되는데, 고생이 좀 많았어요. 저 인형 잘 안고 잘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인형은 안고 잘 때도 있고 안 안고 잘 때도 많고. 이케아 댕댕이는 국룰이죠. 저건 토이리가 사줬습니다. 요 집에 이사 오고 초반에. 그래서 부업인가요, 인형? 그러고 돈 벌었으면 할수 있죠. 인형한테 말 걸고 그러나요? 진짜 가끔. 진짜 가끔이고. 많은 부업들이 신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Which is the oldest doll? Which doll? I don't know, maybe the IKEA? IKEA dog? 큰 인형 중간 크기 쪼꼬미 인형보다는 큰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큰 중간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 인형 이름은 따로 없고, 아보 브라더스 거는 아보짱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뭐, 개. 이케아 개. 먼저 와이브. 인형이랑 막 서로 막 그렇게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최근에 받은 건 이제, 여기. 이 라이언이 원래 춘식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떼져가지고. 이 라이언이, 이제, 이 춘식이 안고 있는 겁니다.
애니 캐릭터 인형 살 생각 있죠. 토가 좋아하니까. 토가가 인기가 그래도 많으니까 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그래서 토가 인형이 좀 있다면 좀 사보고 싶고. 원래 떼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혜민님이 주신 거. 제 최애 간식? 요즘에는 할머니 집 갔다 한과를 받아와서 한과를 좀 먹었었습니다. 라이언이 들고 있는 건 아마 먼지털이인 것 같아요. 춘식이를 안고 먼지털이를 하고. 안녕하세요. Something like doll tour. My room is full of doll. 그리고 요즘 시리얼 과자 이게 막 이마트 24나 사러가마트 저희 장 보러 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컵으로 된거사 먹어야 좀 양이 적절합니다. 약과도 좋죠. 이번 미끼니 앨범에서 제일 애정하는 곡은 아직까지 리오스테디입니다. 앨범 drop soon. I just dropped the album like yesterday. 아, 칫솔인가? 먼지털이구나. 제가 먹어보고 싶은 시리얼 거의 다 먹어봤는데 그 명호나 애들이 사와서 켄드릭 라마가 자주 먹던 시리얼?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사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이사하고 좀 확실하게 좀 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넓게. He just dropped the whole album yesterday, guys. That's a fact. That's real fact.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강아지 프사가 너무 귀엽네요. 박정민 씨가 제가 아는 이름을 들어본 박정민 씨인가? 마시멜로 시리얼 건조? 오레오 우즈 같은 건가요? 같이 한번더 가기로 했는데 아마 같이 갈것 같고 연희동 안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연희동 해봤자 연남동? 아, 프루티 페보스. 오케이. 셋이 다시 같이 한번 갈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뭐 기간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한 게 어차피 작업실을 밖에다 줄 거면 아파트를 갈까 아니 단독주택을 갈까 지금 고민이 좀 됩니다. 아파트가 살기가 좋겠죠? 아파트 좀 뭔가 오랜만에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기도 하긴 한데, 제가 아파트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살아본 적이 한 번, 중1 때까지? 중1, 중2? 때까지 살아보고 그 이상 안 살아본 것 같아요. 아파트를. 단독주택 로망 있어요. 연희동 단독주택 되게, 좋죠.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몇몇 분들을 봅니다. 주택 좋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잠자고 그냥 생활만 할 생각으로 집에서 작업을 안 한다면 물론 저희끼리 그냥 조용하게 생활을 할까 하고 보는데 요즘 아파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겠지만, 한번 지나가다 산책하다 유카랑 저랑 본 적이 있거든요. 막 신촌숲인가? 무슨 아이파크 막 신축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싸겠죠. 주택은 광합성 잘 되잖아요. 잘 되죠. 애들 집이 그래도 좀 빛이 들어옵니다. 하이 브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진. 한세 앨범 좋죠? 한세 앨범 잘 나왔어요.
어제 저랑 같이 나왔는데 절 보면서 반갑어요. 요즘 새 아파트를 보면은 앞에 이렇게 약간 그 서울대처럼 이렇게 각진 대문, 그러니까 대문이 아니라 입구가 있고 통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he new album is amazing. Your music is medicine. That's sweet. That's so sweet. 중간에. 입구가 으리으리해요. 이렇게 약간 대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비실이랑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거 랜덤에서 봤어요. 입구로 자기 아파트 화려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래요. 아파트 비싸죠. 뭐, 저희가 뭐, 당연히 사진 않겠죠.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살다 나와야죠. 거기서 또돈 모아야죠. 노래방에서 제 노래, 오빠 노래 불러보려고 했는데, 마음이랑 성대랑 다른 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편한 곳으로 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디로 갈지 한번 조금 몇달 지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약간 틀만 잡는 얘기,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제 곡들 중에 일단 어제 나온 Real Sad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슬퍼서 요즘 작업 때문에 엄청 바쁘죠. 요즘 많이 바빴죠. 바빴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도 하루 갔다 오고 딱 작업에 매진하고 도비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하고 요즘 좀 바빴어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쉬면서 천천히 뭐 제가 뭐 달리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막 엄청 막 달릴 정도로 막 헉헉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 이거, 오빠 안 되돌아가서 중간에, 완전 좋은 목소리로. 아, 뭐, Why you hang it out like wet clothes, baby? 막 이런 거였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작업물은 계속 피처링이든 뭐든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나올 것도 좀 뭔가 좀 있으니까.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분. 누가 있지? 일단 재하랑도 더 해보고 싶고. 너무 많은데? 너무 많네. 더 최고를 만들어야죠. Hello. 피처링 장인. 이제 제 걸로도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항상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서 사람들이 얘는 피처링에서 뭔가 힘을, 그러니까 좀 잘하고 뭔가 자기 거에서 뭔가 파타는 게 없는 느낌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저도 약간 그렇게 뭔가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What's the main point of latest album? Just listening for fun, for your entertaining, the night and day, the whole day. 아, 전 장인이 아닙니다. 에피님 잘하죠. 스쿠이르 게임 안 봤습니다. 스쿠이르 게임, 그, 오징어 게임, 리뷰는 봤습니다. 존재 자체가 장애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음악적으로 가장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언제나 주스월드 영덕, 뭐, 코닥 블랙도 있고, 레어웨인도 있고, 위즈 칼리파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웨인 래퍼? 요즘 잘 모르겠어. 요즘에는, 근데, 스파름가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린 래퍼가 있는데, 스파름가름이라 읽어야 되나? 그 친구가 되게 뭔가 날것의 느낌이어서 좋더라고요. 비트박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파름가름이라는 가수의 비트박스라는 노래가 1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꽂혀가지고 걔 거를 쭉 돌려 듣고 있어요. ENFP. ENFP가 어떤 느낌이죠? ENFP. 약간 활발한 그런 활동과 기질 아닌가요, 혹시? 예, 이가 딱 들어가면 약간.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 스파른가름이. 약간 되게 총 들고 약간 이런 뮤비에서 약간 되게 날것의 느낌이라. 똥꼬발랄. 옆에 한 분이 계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무리가 만약에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 똑똑한 또라이. 참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몇명 있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요? 같이 있으면. 전 물복입니다. 미정이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해는 그러니까 미정이의 성격을 알면 아니까 뭐 MBTI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Stupid Dumb Lovin'이랑 If I Die 이거 한번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토가도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저 28입니다. 물복이 최고죠. 어피치 물복. 그쵸, 어피치는 물고. 영상 제작될 예정인 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에 vs 도비, 둘다 고르겠습니다. 딱복도 좋은데, 물복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살짝 차갑게 해서 먹을 때, 물은 뚝뚝 흐르지만 뭔가 좀, 먹긴 힘들지만 물이 많이 흘러서, 네, 부드러워서 이가 없어도 씹을 것 같은? 토가는 약간 ENTP? 토가 성격이 좋죠, 토가가. 토가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되게 하루하루가 약간 좀더 어드벤처스러운? 조회수 100회는 넘게는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뽑고 있어. 배척까지는, 모르겠지만 순두부도 시큼히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딱복도 좋아하는 해요. Favorite songs these days. 아이묭이라는 Japanese singer 아이묭 songs. I don't know the name, but I just click that and search in. 플레이 물복과 딱복의 그 중간 지점 뭘 아시네요? 그 중간 지점 좋아요. 아, 드디어 라방 본다. 안녕하세요. 아이묭을 알고리즘에 계속 떴었는데 안 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쭉 이렇게 플레이를 몇개 눌러놓고 돌렸는데 제가 좋아할 만한 노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곡들 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학원 8시 와서 지금 퇴근 중. 와. 진짜 오래 있으셨네. 컬러링은 파이어 타이타늄 야야야. 타이타늄, 야야야 괜찮을 것 같아요. 야야야가 좀 더, 컬러링으로 들었을 때 뭔가, 이 자식 뭔가 오덕인가? 아닌가? 이런 느낌? 야야야가 약간 애니 오프닝 느낌이거든요?
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Stupid Dumb Love이면 3시간 들어요. 진짜 뚝심이 있으시군요. 전부 다 노래 가사 내용은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전부 거짓이 없이 다 사실입니다. 그건 그 가사는 어려운 한때였죠. How was your weekend? My weekend was so-so. Just and just. 야야야를 이렇게 딱 들으면은 뭔가 약간 그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쓴 남자, 인기 없는 남자애와 콤플렉스가 있는 그 여사친이 있는데 인기가 많은 여사친. 하지만 좋아하는 그런 소설. 애니 같은 느낌? 소설? 대입을 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아, 다이아몬드 뺏긴 게 아닙니다. 서로 협의하에 이제 작업을 같이 한 겁니다. 자가격리, 힘들겠네요. 옛날 6화가 자가격리 한번 했었는데. 최대한,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도쿄 리벤저스라는 만화를, 도쿄 리벤저스가 뭐죠? 미라이님이 가사를 정말 잘 써주셨죠. 진짜 잘해주셨습니다. I'm not fine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 앨범도 마지막에 약간 느낌이 님미투로 끝나는 게 약간 베일러스 마무드를 생각나게 해요. 마지막을 쭉 돌렸을 때 마지막 들으면 제 목소리 충격적이었나요? 좋은 충격이었겠죠? Fix You 같은 가사 그런 뭔가 자전적이고 좀 얘기를 하는 가사를 좀 써보겠습니다. 저녁은 좀 이따 이제 애들 오면은 먹어야겠네요. 도쿄 리벤지 재밌어요. 타임리프? 애니를 뭔가 새로 시작을 하면은 좀, 그 캐릭이 자꾸 생각나요, 요즘에. 그 캐릭이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약간 하얀 은발 같은 머리에, 아, 뭐지? 뭐, 인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인 아이가 있는데, 약간, 미래세계 같은? 플라스틱 메모리즈인가? 뭐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가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로봇인가? Have you heard of Railway? I know. I know Railway. He's a singer. 마법소녀 사이트 그거 약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약간 보기 힘든 그거? 약간 그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은발의 여자애가 사람인데 로봇인 게 약간 시간에 관련된 거였나? 아닌가? 무슨 약간 복장이 약간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올릿 에버가든 아니에요. 저도 그 만화는 저도 클립으로 봐서. 그거 재밌죠, 바이올릿 에버가든. 아, 무슨 세 글자였던 것 같아, 이름이.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튼 뭐, 좀, He's a rapper. Rapping like sing, right? He got a huge weight. 예. 궁금하다, 궁금해. 아, 근데 저도 지금 까먹어서 뭔지 모르겠네요. 나이 저 28입니다. 바이올릿 에버가든보다 안 어렸습니다. 나노리스트 산이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약간 아이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I am into you, okay. 이 아이 only 5번째 듣고 울었었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but I'm glad to hear your voice. Thanks.
should do more lives. 아이라? 오, 아이라 같은데? 약간 아이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이라? 아이라 맞나? 그 제목이 뭐죠? 애니 제목이 뭐 플라스틱 막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아이라 맞나? 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용 못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OST들도 되게 좋죠. OST들도 듣고 있기 되게 좋고. 동물 좋아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을 키워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플라스틱 메모리즈 맞나 보다. 맞나? 맞는 것 같아. 플라스틱 메모리즈 맞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메모리즈 아이라? 한번 나중에 쳐봐야겠다. 클립으로 한번 봐봐야겠어요. 아이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플라스틱 메모리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클립으로 그것도 지나가다 알고리즘 떠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뭔가 인상 깊어요. 그 아이라. 그 하얀색 머리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있었어. 뭔가 무표정으로. 비키니 브라운 하트. 감사합니다. 붉은 눈에 하얀 머리 맞아요. 오, 맞아요. 아이라 맞는 것 같아요. 오. 붉은 눈에 하얀 머리. 고양이 가면밖에 생각이 안 나지, 넷플릭스. 제 넷플릭스를 잘안 봐서. 라방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랑 다르네요. 약간 어떤 목소리를 생각하셨을지. 조금 하이톤일까요? 아노아나 재밌죠. 아노아나가 그 애들이 만나기로 한 날이 한달 전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페북에 떴던 걸로 기억해요. 어쩌다 알고리즘 때문에 글이 떴는데, 애들끼리 뭐 언젠가 만나자고 하잖아요. 날짜 정하고. 그 날짜가 한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자 잡으면 탈모가 되나요? 아직은 탈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탈모 아닙니다. 정상수영님이 생각나네요. 숨 라이브 맨날 했는데, 라이브. 언젠간 숨을 유민이랑 한번 부르고 싶네요. 진짜로. 아직은 탈모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자고 일어나면 전 머리가 이렇게 좀 산발이 돼 있거든요, 저 정상수 찐팬 구독 중입니다. 저도 구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알고리즘에 떠서 구독 안 했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래퍼가 누구인가요? 존경하는 래퍼. 더 콰이엇입니다. 머리 많이 길렀어요, 저. 머리 많이 길러서 모자를 써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막 5대5로 되게, 그래서. 진범이처럼요? 그러면은, 저는 큰일. 그렇게 기르면은 저는 안 어울릴 텐데? 제가 오늘 먹은 거, 약간, 뭐지? 샌드위치랑 커피 편의점에 사와서 먹고, 딸기잼들은 가요 막 샌드위치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TOP 그 에스프레소, 트리플 에스프레소 라떼 먹고, 하얀색. 배고파서 민트 초코 그란데로 사 먹고, 그 스벅에. 왜 소원이죠? 민초 아이스 블렌디드. 홍루이즈 옛날에 CU에서 그런 비슷한 거팔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좀 이따 밤될 만한 거 먹어야죠.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민초 아이스크림 엄청 먹어요. 진범님처럼 기르면 진범님과 TS 광고할. 제가 진범이처럼 기르면 광고해야죠. 그거는 축복이죠.
군대 언제 가실 거예요? 나라가 부른다면. 아이, 왜 이렇게 오늘 빡세게 하지? 역시 민촌은 사랑, 민촌은 문화다. 약간 오늘의 그거네요. 오늘의 문장 같은 느낌이다. 민초는 문화다. 멋있다, 이거 좀. 진범이 비디오 스타 나올 거예요. 저도 보려고요. 근데 굳이 제가 TS 광고를 안 해도 GD님이 잘 하고 계셔서 그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라. 모노가타리 시리즈. 바케모노가타리나 막 이런 거를 좀, 클립으로는, 저 클립으로 많이 봤죠. 막, 모노가타리 시리즈 중에 시노부 나오고, 막, 시노부라는 뱀파이어 여자아이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조금 봤었고. 다음에 앨범이 무슨 색일 것 같나요? 아직 전혀 안 나온 걸 알지만, 그냥 상상 속에 생각을 하자면, 다음 앨범을 좀 색을 한다면 하늘색이거나 약간 베이지나 진흙 아이보리 색이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 28일 저장해 두겠습니다. 일단 요즘 빠진 곡, 한국 노래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키세이 님이 그, 내신 앨범에, 그, 영원히 영원히 살아, 그거 되게 많이 들었었죠. 'What are you doing now? I'm just having fun. Just sitting down alone in my small room. 베이지 색깔 느낌이 나는 앨범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돈 벌면서 쓰기 뭐 자체 뭐돈 벌면서 쓰기 이거죠? 제 영감은 진짜 아무 데서나 다 얻는 것 같습니다. 애니 클립을 보다가, 애니를 보다가, 어떤 단어에 꽂혔다가, 뭘 입었다가, 뭐 먹다가, 어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망상 하다가, 그럴 때도. 연보라색도 오케이, 연보라색. 제 드림칸 롤스로이스 시리즈에 그냥 그, 별 천장만 달려 있으면 됩니다. 153이시면은 쭉쭉 펴주는 거를 자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좀 이게 기지개를 좀 고스란히 수능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웰세드 저도 좋아요. 고3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별로 안 남았죠.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컨디션을 잘 캐치를 하고 정리를 잘 하시고 후회 없게 무조건 잘 보시고 올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Have you ever been to LA? No, I never been to America. 173이면은 진짜 되게 모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되게 쭉쭉 뻗고 약간 뭔가 되게 이렇게 키가 크시니까 팔다리가 기시고 약간 식빵 무드등? 오케이 식빵 무드등 둘중 하나로 살아야 하는 덕화이님 외모의 탈모 엔다님 외모의 장발 근데 이거 둘다 상관없거든요 저는 근데 탈모 장발 이거 진짜 좀 너무 극적인데 근데 장발이
약간 박완규 씨 장발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약간 박완규 씨 느낌의 장발이면은 힘들 것 같은데. 탈모는 모자로 가려지지 않나요? 저딱 180입니다. 탈모는 이 모자로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장발은 가릴 수가 없어. 제가 뭐요 정도의 단발이면 이해를 한 장발은 좀 애매할지도. 그렇죠. 가발도 요즘 잘 나오고. 맥기니만 저스 버프. 코카콜라 vs 펩시. 코카콜라입니다. 펩시 0 칼로리가 맛있긴 해요. 하지만 코카콜라 제로가 스탠다드예요. 오늘 쉬는데 뭘한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 했는데 딱히 뭔가 할 각이 안 나온다. 애쉬처럼 기르는 생각 오늘 해봤거든요. 웃길 것 같아요. 그 애쉬니까 진영이니까 어울리는 거지. 걔는 얼굴이 조망만 하거든요. 걔는 얼굴이 진짜 조망만 해요, 걔는. 제가 요 정도면 걔는 얼굴이 요만해요. 마스크스니까 레보이님 닮았어요. 좋은 건데, 되게 좋은 거네요, 진짜. 환타는 오렌지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영이 머리를 하면은 제가 하면 웃길 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애가 이제 머리가 조그만한 애가 하니까 뭔가 좀 어울리는. 애쉬 머리 따라하는 사람 진짜 많죠. 저는 무조건 모자도 엄청 큰거 써야 되고 마스크도 무조건 대형 큰거 써야 됩니다. 마지막 트랙 너무 감사합니다. 파인애플도 먹긴 했었는데 한창 포도도 좋아했었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미더덕은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굳이 미더덕을 굳이 국물 낼 수는 있죠. 근데 굳이 먹어야 할까? 질란 그것도 질라가 질라라서 어울리는 겁니다. I want the LP so bad. Whoa. So bad. I want you so bad. Yes, 감사합니다. Yes나 리미투 같은 건 들으면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서로 만든 거니까 민트하고 하이 한세는 같이 아는 동생이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명호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포테코 때문에 친해져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Honestly speaking, your bars go crazy. My bars, thanks. 오늘 나만 길어서 어제가 길긴 했는데 오늘도 좀 길게 하네요. 제가 잠깐 할라 했는데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몇개 국어라고 한다면은 일본어 못하고 뭐 애니에서 들은 것만 이해하죠. 영어도 그냥 막 회화가 막 엄청 가능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 망상이나 밸런스 게임. 저희 상황가정 엄청 하죠. 한동안 엄청 했었죠. 야, 어디서 뭐 하래, 뭐 하래. 아니면 뭐 어디서 뭐 하래. 막 그런 거. 우아우 가사 픽션인가요? 어머님 이야기. 다 진짜입니다, 우아우는. 우아우랑 전부 다 가사, 다 진짜. 맞아요.
옛날에 일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명호가 마당발이에요, 좀. 아, 아닙니다. 요, he's guap ain't skinny though. What? Yes, my guap is thick. It's thick. S면 그런 상황 자체가 하기 싫어집니다. 오. S와 N의 차이라는 거죠. 이번엔 횡보큐를 안 돌렸습니다. 그냥 진짜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Just for fun이잖아요. 오, 유니콘, 이 무슨 말인지 보고 싶네. 이겨, 노래방. 근데 노래방에 제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라. 정규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좀더 좋은 느낌으로 많이 작업을 해볼게요. 좀더 정규 2집은 더, 견고하게. 아포칼립스. 제가 좋아하는 딱 장르네요. 제가 아포칼립스나 좀비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영화 리뷰를 엄청 보는데. 시키 브라운. 6칸님 가사에 성공한 아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6화가 알겠지만, 6칸의 집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해시 웨이사이드 들어갔잖아요. 사이 어때요? 같이 만들면. 사이 좋죠. 해시가 지금 공익을 하고 있는데, 종종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해시도 바쁘고 일 때문에 그러지만. 아, 네, 가사 다 팩트 맞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 때. 그러게요. 피지컬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될 텐데. 해시 브라운 냠냠. I need to learn Korean so I can understand you. Learn slowly. Learn like slowly and step by step. 뉴질랜드 한국 올때 초등학생이었죠, 초2. 근데 막 그렇게 적응이 힘든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막그 뉴질랜드에서 막 현지인들과 막 계속 놀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주로 영감을 받는 뭐가 있을까? 뮤비나 뭐 영상 같은 거에서 미스피츠 같이 아련한 곡도 내주세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미스피츠 진짜 좋죠. 저는 행복감을 주로 어디서 얻냐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애니 보는 거, 딱그두개 정도. 적당한 산책과 노래 들으면서. 초등학생, 네, 제가 딱 초6 때 살이 빠지고. 그 전까진 D 라인이었고, 이제 초6 때 살을 뺐죠. 에이걸? 아, 픽스구나. 제가 다른 나라 그 글자들도 다 이해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읽어봤을 텐데. 피지컬은 이제 CD나 LP 같은 거죠. 4일 뒤에 시험이에요.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힙합 말고는 J-Rock, 재패니스 락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My friends say your voice is good. Thank you. And your friends too. 다 잘해야죠.
요즘 시대에 치킨 사러 갑니다. 간장 드세요. 간장 맛 치킨. 간장 치킨 맛으로 간장 치킨 드세요. 애니 추천, 뭐가 있을까? 애니 추천? 항상 똑같은 것만 해드려가지고 제가. 알바 뛰는 마왕님? 요번에 2기 나오니까 알바 뛰는 마왕님 봐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2기가. 그래서 저도 명호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게 한 7년 만인가 나오는 건데 알바 뛰는 마왕님이 그 소재가 되게 참신해요. 그래서 괜찮게 볼수 있겠다. Can you blink your eyes? 간장 치킨? 귀멸의 칼날은 애들이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안 보고. 조금 쉬고 저도 다시 일을 해야죠. 어차피 중간중간 일은 계속 할 거라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뵙죠. 치킨은 간장이죠. 그막 할라피뇨 간장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가토로 봤는데 재밌어. 나가토로 보고 약간 학교에서 그런 망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상상을? 제 중국 편의점 웨이보에 오오 웨이보 그큰곳 아닌가요 좀? 프라다 블랙 알리오 올리오 하고 고추마요 반반이 있거든요. 뼈 무조건 드세요. 이거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전 S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아, Do you have any movie recommendation? Movie recommendation? 무비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월요일에 취업 면접 봐요. 화이팅입니다. 진짜. 모생 애니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그, 나가토로 향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여자주인공이 약간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전부 다 메모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메모하고 있진 않을까요? 말기타. 제가 막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애니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나가토로 양 보면은, 약간 그런 성질입니다, 성향이. 애들이. 그 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싫어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나 싫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 좋아하게. Make it brownies. 애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What has been the greatest achievement of your life? The greatest achievement. Achievement. Of course, the contract and my first LP, Very Lost My Mood, I made it. So that was my achievement. Big achievement. 상처 주기, 상처 받기. 상처, 받고 말죠, 그냥. 받고 말기, 말하는 게 낫죠. 스키스브람 라방복 공부하러 가겠고. 미키님이랑 마지막 시작인. 감사합니다, 형. 어떻게 쉬어. 수부님 이렇게 이케아 도구가 짓는 건가요? 지금 밖에 개 키우거든요. 이 개가 짖진 않습니다. 이 개는 말이 없어요. 이 개는 야속하게도 말이 없어요.
저 오늘 저녁에 아빠가 잡아온 싱싱한 회 먹습니다. 부럽다. 와, 오늘 회 먹자 갈까, 애들한테? 괜찮은데? 회 괜찮다. 노량진에 갔다 올까? 저 개들이 그게입니다. 그 리듬감이 좋은 개들. 보니까 막 정박 엇박 타고 난리 나더라고요. What are your next big plans in your career? My second LP? But I'm not making right now. 솜선옥수. 손만. 솜선옥수. Philippines. Hey. 저도 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일 고구마 먹, 감자 먹, 감자. 이번엔 킹크랩 말고 그냥 적당한 거, 이렇게 좀 문어 같은 걸좀 삶아먹고. 오늘 문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마할키타는 사랑합니다. 필리핀어. 마할키타. 네, 쟤네 리듬감 좋아요. 한 명이 정박으로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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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하면 왈, 왈, 이렇게 약간 엇박으로 치거든요. 수부 팬이랑 정치 얘기하기, 정치인이랑 힙합 얘기하기. 제가 정치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모르거든요, 잘. 근데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부 팬이랑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VS가 된다면. Sorry, I forgot the title of the movie you recommended. Can you tell me one more time? Eternal Sunshine. 뭐라고 적어야 되지? Eternal Sunshine. Eternal Sunshine. 울고 싶을 때못 우는 건 진짜 힘들 겁니다. 아, 출렁. 허경윤님이 되게 SNS를 잘 하시네요. 이터널 선샤인 보고 많이 울었어서 이번에. 그래서 한번 보는 거를 오랜만에 한번 보시면은 또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보신 분들도. 저는 뜨거운 눈물 엄청 흘렸답니다. Live with Ashley Island, please. He's busy right now. He's busy. 축지법 쓰시는 거죠?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상재 씨랑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원래 했었고, 재하랑도 계속 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 엊그제인가 피자를 먹었거든요. 피자가 좋아요. 피자, 치킨 이런 거. 회도 좋고, 모밀도 좋고. 눈물 먹어봤죠. 눈물 많이 흘리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찝찝하지 않나요?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런 게 있나요? 네, 갯마을 차차차는 안 봤습니다. 'Do you have a plan to make Mickey Brown as physical album? We gotta talk to each other. Minute and me. 아,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오늘은 댕댕이와 야옹이 봤어요. 댕댕이와 야옹이 먹방하는 거. 눈물이 나올 때 콧물 같이 흘리잖아. 콧물이 아니라 눈 속에 눈물이 코로 들어간 거예요? 왼쪽에서 나온 눈물은 달고 오른쪽에서 나온 눈물은 짜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달고 짠가요? 그럼 단짠 조합이네, 이거. 완전. 제가 최근에 감자튀김 쉐이크에 찍어 먹었는데 그런 단짠 느낌이에요. 이거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되게 여러 가지를. 단짠, 우리 몸부터 단짠을 좋아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단짠을 좋아하는 거야. 진짠가?
가짠가? 가짜 같기도 하고. 제가 먹었을 땐 그냥 작기만 했는데. 농담이죠? 제가 먹었을 때 그냥 짰습니다. 소금기밖에 안 느껴졌습니다. 프레첼 맛있겠네. 청년피자 에그콘. 뭔가 맛있어 보인다, 이름이. 베이컨 밀크쉐이크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 약간 단짠 조합으로 나온 거라고 하던데. 과학쌤이 알려주셨대요. 진짠가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Blue, black, blue and black. 사람 몸에 단게 있나? 이디야의 포스틱 쉐이크 안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안 끌리더라고요. 그건 딱히. 공차는 초코바른 녹차 나무숲이었나? 초코바른 민트 초코 막 이런 거. 그런 게좀 맛있죠. 오, 안온거 후회시켜. 저도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지금 유튜브로. 감튀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면은 또 먹을만 하겠네요. 한번 시도해볼까? 초코바른 민트 초코는 초코바른 녹차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스무디. 그런 거 맛있습니다. 초코바른 국룰이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그 빨대로 이렇게 크크크크 해가지고 이렇게 떠먹거든요, 마지막에. 좋더라고요. 아, 지인이. 아, 안녕. 오랜만이구나. 프라다크 맛있죠. 프라다크는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프라다크. 프라다크에서 무조건 제 말을 듣고 뼈로 블랙 알리오 올리오랑 초콜릿 그 고추마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한번 망고 요구르트 화이트 펄 약간 상큼하게 땡기는 날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심지어 500 넘으면 제로투 준다고요? 저 지금 한번 저도 구경할래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종종 또 쉬다가 찾아보겠습니다. 민트 초코 때문에 초코가 붙었나 봐요, 입이. 다음에 또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구경 한번 가봐야겠네요. 좀 쉬다가. 조심히 들어가시고. 아, 순살? 순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 순살은 안 먹어봤어요. 무조건 당도 0, 오케이. 오케이, 바이 브로, 바이 브로. 조금 쉬면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저도 밥을 먹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 브로, 바이 브로. 바이 브로.